따라라따따따.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오늘은 뭐랄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형용하긴 어렵지만 왠지 크리스마스에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생각했는데 구독자님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말씀해주셔서 이상한 나라의 크리스마스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럼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줘야죠. 요즘 자주 쓰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요게 사실 글로시한 느낌을 원하고 사용을 했는데 엄청나게 광나는 느낌은 아니지만 파우더를 위로 올려도 속이 좀 촉촉하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피부 표현을 매끈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스펀지는 피카소에서 나온 또 다른 모양의 스펀지인데 도장처럼 생겨가지고 사용하기 진짜 편했어요. 얼굴의 좁은 부위는 뒷부분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이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너무 밝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화이트 크림을 발라서 색감을 맞춰줄게요. 좀 뻑뻑한 타입의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먼저 브러쉬에 잘 먹여서 잡티가 집중되게 많은 부위에 두들겨가면서 밀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작은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부분 부분 짙은 잡티를 커버해주세요. 오늘도 크림 타입 쉐딩 사용할게요. 아주 그냥 깎고 싶은 부위에 쓱쓱 그어주고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함께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쉐딩을 하다보면은 나중에는 좀 다 날아가 보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투명 파우더를 얹으면 좀 더 지속력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 투명 파우더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앞머리를 내릴 이마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줄게요.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저는 제 눈썹 모양을 살려서 산을 아주 살짝 살리되 전체적인 곡선을 부드럽게 그려줬어요. 이번에 구매한 바닐라코 쉐딩을 사용을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눈 앞머리, 눈썹, 콧대 이 세 부분을 잘 연결시켜주듯 쉐딩을 넣어주고 콧망울 끝에도 쉐딩을 넣어줄게요. 이 쉐딩 색감 그대로 눈두덩이 앞부분부터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쉬머한 느낌에 아주 살짝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 컬러를 넣어주세요. 발색이 잘 되는 베이스 브러쉬로 눈두덩 전체에 발색을 해주고 콧대에 아까 음영을 줬던 브러쉬로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퍼뜨려줬어요. 언더에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언더 뒷부분은 원래 좀 얇게 음영을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살짝 퍼지도록 음영을 넣어줬어요. 좀 더 색감이 빠진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예전에 사뒀다가 발견돼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뭐 발색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눈 라인 가까이에 음영을 넣어주고 언더 점막 아래 부분에 얇고 꼼꼼하게 음영을 넣어주세요. 반대편도 해줄게요. 그리고 레몬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언더 점막 부분에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윗부분도 아이라이너를 해줄게요. 먼저 펜슬 타입으로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쿠션 젤 라이너를 사용할 건데요. 처음 쓰는 거라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라인을 얇게 그려주면서 곡선을 부드럽게 눈꼬리를 빼주세요. 나중에 어두운 섀도우로 따로 라인을 풀어줄 게 아니라서 라인을 선명하고 깔끔하게 그려주세요. 레몬 컬러의 펄 섀도우를 사용하겠습니다.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콕콕 찍어줄게요. 속눈썹을 붙여주세요.
중간, 앞, 뒤순으로 많이 붙여주고 본드가 마르기 전에 눈을 감았다 뜨면서 불편하지는 않은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언더 속눈썹은 가닥가닥 잘라서 붙여줄 거예요. 너무 아래로 내려 붙이지 말고 수평을 맞춰서 붙여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속눈썹 방향이 자연스럽게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뷰러를 해줄게요. 블러셔도 해주겠습니다. 핑크 컬러의 블러셔인데요. 일반적인 핑크 컬러 블러셔라고 하기에는 살짝 톤 다운된 느낌이에요. 저는 양볼에 가로로 색감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코 부분을 살짝 블러셔로 쓸어줬어요. 색감이 피부톤과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넓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까 색감을 준 블러셔 위로 쓸어줄게요. 그리고 립, 톰포드 딜런과 함께 하겠습니다. 발라놓은 립밤을 면봉으로 제거하고 브러쉬로 입술을 칠해줄게요. 저는 이 색감이 살짝 빈티지하고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쪽으로 한 번 더 색감을 넣어주세요. 입술 라인을 정리를 해줄게요. 나중에 조금 뭔가 아쉬워서 바닐라코에 들어있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줬어요. 이거는 하이라이터마저도 되게 색감이 자연스러워요. 네,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크리스마스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추워서 좀 빨갛게 달아오른 볼과 아무래도 립이 포인트겠지만 평소에 자주 하지 않는 언더 속눈썹도 붙여봤어요. 어쩐지 소녀스러움이 조금 더 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입는 화이트 컬러 터틀넥을 입어도 어울리더라고요. 혹시나 데일리한 룩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참고로 저는 이날 저녁 약속을 이렇게 하고 나갔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사랑 넘치는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래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